짠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첫째서 <목소리> 자 어떻게 여러분들 또 반가운 또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나 아, 반가워 요 여러분들 네 아,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는요 아, 이 멘트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순신의 오히려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그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또 계세요 아,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육사의 꽃이 시를 한번 좀 낭독해 보면요.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아, 여러분 이육사는요. 의열단 활동을 통해가지고 무려 감옥에 1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감옥에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몸 망가져요. 정신도 망가져요. 그런데 무려 17번. 이쯤 되면 여러분들 내려놓을 만하죠. 그런데 이육사 시인은 저희에게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동방은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국. 그것은 하늘도 다 끝났다. 절망의 어떤 공간. 그런데 그곳은 여러분들 비한방울 내리지 않는답니다. 야 정말 그 절망인데 비까지 내리지 않아요. 그 동토의 어떤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물도 살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그 땅. 그런데 이육사가 선택했던 그 시어는요. 오히려라는 단어였습니다. 오히려 꽃은 피지 않는가? 그냥도 아니에요. 빨갛게 피지 않는가? 어 진짜. 어떻게 이런,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 오히려라는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정말 피할 길 없는 한발 제길 공간조차 갖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해볼만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사. 네, 여러분들 오히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역사의 선물로. 드리니까 그 심장에 꼭 간직하시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전 시간에 우리가 청동기와 철기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근데 그 청동기와 철기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오늘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기를 좀 구분해 보면요. 자 우리 는 우선 청동기부터 배워 볼 텐데 여러분들 청동기 계급 사회가 출발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어느 형태, 어느 사회 형태라그 했죠? 제가 그렇죠 군장 국가더라. 군장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군장 국가의 형태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 이 청동기가 쭉 가면요, 그 다음은요 철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철기. 자, 이 철기 사회는 뭐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할 것이고 여기 이제 연맹 왕국, 연맹 왕국이 등장하는 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청동기와 철기, 이제 구분했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를 관통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으니, 먼저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하고 있는 나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고조선, 네, 우리나라. 최초,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시대를 사는 사람한테 어, 당시의 국정은 고조선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왜? 이 당시에 원래 이름은 조선이에요. 조선. 근데 나중에 또 이제 나중 사람들이 그 조선과 나중에 사용되는 조선과 이이 이 시기의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옛고자를 붙여준 거예요. 이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준 건이 원래 나라 이름은 뭐다? 조선이란 나라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또 뒤에 나온 위만 조선, 그 조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 고조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상식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발하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삼국 요사에 의하면은 자, 이런 기록들, 단군 이야기하던 기록들, 이런 것들 나오고요. 또 여러 저서에또이 고조선이 언제 세워졌는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어, 보아하니 기원전 기원전 2333년 오호 기원전 2333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잘 아시지? 네. 자 어쨌건 이제 이 기원전 2333년 이것과 지금의 이제 2000년이라는 덩어리 합쳐서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반만년은 5000년이잖아요. 대략 그 정도의 역사 바로 여기서부터 카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동기 최초 유가 고조선이 출발을 하는데요. 자이 조선은 우리는 어떤 조선이라고 하냐면 바로 단군 조선이라고 해요. 단군 조선, 단군이 세운 조선이다라고 해서 단군 조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이 단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출발해볼 텐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바로 단군 이야기. 단군 조선하면 이제 단군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그죠? 단군 이야기. 자, 이 단군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우리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우선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환인 등장합니다. 자, 환인의 아들이 환인의 아들이 어 아빠 나 밑에 내려가서 땅을 좀 다스리고 싶어요. 바로 그 아들이 바로 환웅. 자 환웅이 말이죠.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아,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오더라. 뭐이 중에는 뭐 풍백 우사 운사도 있더라. 뭐 요거 제가 좀더 정리해드릴게요. 이 무리들이 내려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곰과 호랑이 가오단 말이에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곰과 호랑이를 만나더라 그래 마늘과 쑥을 먹고 버텨 근데 호랑이는 전 못해 하고 그냥 도망가고 곰이 완수 그러면서 슈리르리 변하면서 여자가 되면서 쫙 환웅과 결혼을 해서 짠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누구다 그 아이가 바로 쭈쭈쭈쭈르쭈르쭈르쭈르. 쭈리쭈리. 그 아이가 바로 네 단군 왕검 그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스토리 자 이런 그 단군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부분들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 이 단군 왕검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환인 환웅 이게 지금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 바로 우리는 하늘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늘 내려왔어. 라고 하는 선민의식. 추적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이 삼천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이들이 이들이 나라를 다스린대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나라를 다스려. 누가 누구를 다스려? 바로 계급 사회의 출현을 우리는 여기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계급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풍백우사 운사가 내려왔대요. 하마이스봐 풍백, 바람풍, 우사 비, 어 뭐지? 바람과 비, 구름,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농사짓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농경 문화가 굉장히 정착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이런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한 한 겁니다. 어 그런데 어 곰과 호랑이야? 어이거 동물을 믿는 이게 사실은 여러 곰이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단군 왕검을 나타 믿어? <laughs> 못 믿으시죠 여러분들. 네, 아 이거는 이제 곰을 믿는 부족, 토템 부족과 하늘 부족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믿는 부족과는 이제 연결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거 토템. 토템 신앙. 이런 것들도 여전히, 신석기 시대부터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하나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단군의 역할은 뭐냐면, 이 단군의 역할은 바로, 짜잔, 짠, 갑니다. 단군의 역할과 왕검의 역할은 좀 달라요. 단군은 뭐냐면 제사장이야 제사를 담당하고 있어 제사를 오호. 그런데 왕건문이 왕이에요 말 그대로 네. 정치 지배자야 정치 지배자 그런데 뭐지 지금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왕컴 같은 사람이야 뭐예요? 바로 제정 일치 사회라는 것을 또 하나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 그런데 단군 이야기, 여러분들 이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 치지 마시라는얘기예요 단순하게 '곰이 어, 어떻게 여자가 돼? 말도 안 돼!' 이런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시대의 비밀들을 여러분들 추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청동기, 여러분 중요해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출발하고 있었다라는 포인트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조선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는 문화유산, 그 유물을 통해가지고 한번 추측해볼수 있는데, 자,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어, 이렇게 쭉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강이 하나 이렇게 흘러가요. <laughs> 이 강의 어떤 강의냐면, 요하 강이에요 요하. 요하를 기준으로 이쪽, 서쪽이 바로 요서. 요서 동쪽이 바로 요동 이렇게 어, 지금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한번 좀 보면요. 요서를 포함한 요서를 포함한 이 만주 일대 만주 일대 그리고 이렇게 북부 지역까지 네, 이 지역까지 자 이렇게 문화 범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영토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 그게 있다. 그게 무엇이다? 바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바로 제가 밑금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파형 동검과 이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고인돌은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바로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 이거 제가 전 시간에 설명 드렸잖아요. 그죠?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와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예, 그러한 문화유산들이다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꼭 기억해야 될 그런 포인트로서.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이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고인돌이요. 이 고인돌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무작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 비파형 고인,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 이 고인돌은 특히 이제 탁자식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고인돌은 뭐 탁자식 고인돌뿐만 아니라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없는 그런 어떤 바둑판시였던 그런 고인돌 모습들도 있는데, 하여튼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 반 이상의 고인돌이. 이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주일 때와 우리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덕에 여러분이 고인돌은 바로 예, 유네스코, 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는 사실, 네, 우리나라 고인돌의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나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들, 청동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국가잖아요. 그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질서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 그 법이 보다 바로 팔조법이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되게 무서워.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사형. <laughs> 이런 어떤 벌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 사람 죽이면 사형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 죽였으면 너도 죽어야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구성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형태로서 지금 완성되어가고 있는 모습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이 단군 고조선 단군조선이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 항상 뭐잘 나가는 건 아니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당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당군은 어떻게 보면 직책, 직책 명이야. 일대 당군, 이대 당군, 삼대 당군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아, 근데 이제 이 기원전 쭉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기도 와요. 기원전 4세기를 한번 보니 오, 기원전 4세기는요. 당시 중국에 있었던 연나라라고 있습니다. 연나라. 이 연과 아주 대등한 관계를 이 연과 아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과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3세기는요, 오호, 이 연나라, 연나라가 직접, 직접 공격을 해요. 공격! 네,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연의 어떤 장수의 이름이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징계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3세기의 이 고조선의 모습을 보면요 강력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을 통해서 통치가 되어 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왕의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왕이 이렇게 있는데 음, 뭐 대표적인 이 고조선의 왕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왕이 있다면 뭐 부왕이 있겠고 부왕이 있겠고 네, 그다음에 준왕이 있겠고 뭐 이런 왕들이 있어요. 음. 도도도는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이 세습되어지는 예, 세습되어지는 모습들. 세습되어지는 모습들. 그 말은 건 뭐냐면 이 왕이 어떤 그 힘이 상당히 세다. 아,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이 시점에 있는 고조선은요 아주 단단한 왕권을 자랑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보조하고 있는 왕을 보조하고 있는 뭐상경 대부 으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 왕을 서포트해주면서 유지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이 시스템 중 굳혀져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날 공격한 거예요. 어, 뭐 고조선도 뭐 그냥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센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조선 바로 이렇게 전개되었던 이 고조선이 땡 하고 이제 끝나요. 특히 이제 준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제까지 어떤 그 영광이 여기선 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등장했던 나라가 있으니 위만이라는 사람이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등장한 나라 바로 위만 조선. 위만 조선. 이렇게 우리가 좀 접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이 하얀 선을 지금 자른 이유는 뭐냐면요. 대략 요시기가 한 5세기 정도 될 거예요. 어,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철기. 제가 철기를 썼잖아요. 철기 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 단군 조선은 여러분들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했지만 이 위만 조선은 이미 철기를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게 바로 위만 조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만 조선에서 위만 조선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본격적인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고 하는, 미철기스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런 네, 어떤 모습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위만조선이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었느냐? 돈 많이 벌어요.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벌었느냐? 바로 중국의 한 나라와 밑에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가지고, 중계무역을 중개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위만조선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 여러분들 그 연나라가 지금 공격해 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이 한나라가 또이 위만조선을 또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아이 직접 위나라 없으면 돈, 돈을 벌수 있는데 이때 이제 한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황제 있잖아요, 한무제, 그죠? 공격해 들어온 어떤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 공격 속에서 바로 당시 이 고조선의 수도였던 수도였던 왕검성이 왕검성이 함락이 되고 있더라. 네, 이게 함락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함락이 되면서 결국은 무엇이 설치가 되냐면 여기에 이제 한 군현들. 네. 한 군현들이 설치가 돼요. 한 나라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군과 현 이런 것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들. 이러면서 드디어 이게 언제였냐면 기원전 108년이에요. 네, 기원전 108년. 이러면서 이제 단군이 세웠던 그 고조선 역사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라는 겁니다. 와 우리가 알았던 이 단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네요. 정말 그긴 시간 동안에 거의 뭐한 2000년 이상 되는 그긴 시간을 지금 이 단군 조선이 차지하고 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맨마지막에 결국 한무제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때 이제 이 왕검성에 있었던 이 고조선의 왕이 누구냐면 우거왕이에요. 우거왕. 네, 그래서 한무제, 왕검성, 우거왕. 이렇게 끝나는 나라가 바로 이 고조선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게 뭐냐면 단군 이야기 여기서 뭐 곰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고지 고대로믿는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상상의 사실들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되겠다. 대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단군 조선부터 출발했던 고조선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한 군이 설치가 됐지만, 그한 군연을 공격하면서 또이 지역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여러 나라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어떤 나라가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러 나라입니다. 아, 그, 한 9년. 크으, 빨리 없애야 돼, 없애야 돼. 그죠? 예, 쫓아내야 돼. 자, 이러면서 여러 나라 등장하는데, 자, 이 나라들, 역시 아직까지는 기원 전이에요. 아직까지는 기원 전입니다. 기원 전인데, 이시기가 철기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자,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바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줬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부여는 저쪽 만주 그 평원 쪽에 있고요. 고구려는 이 산악지대에 있고요. 옥저는 지금 함경도 있죠. 동해안 쪽에 있네요. 동해는 지금 강원도로 좀 배경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마한지단 변한. 여기를 우리는 통틀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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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서 우리는 이 나라들을 바로 삼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지단 변환인데 요 나라들은 지금 이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요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이 위치 먼저 파악해 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마실 게 뭐냐면 이제 연맹왕국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연맹왕국 단계로 들어왔는데 연맹왕국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 있다는 겁니다 왕.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분기점을 좀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어떤 분기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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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네, 이렇게. 어? 어그 경계선을 나눴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왕이에요. 왕. 왕이 이쪽.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있다. 있다. 그 다음에 이쪽.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 소국은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여러분들 이제 군장이 다스릴 거예요. 왕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곳을 다스리고 있는 군장. 청동기 시대가 여러분 군장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군장 국가들이 연결이 되어서 좀더 덩어리가 커진 상태를 우리는 연맹,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인데, 이게 바다와 연결되 있지 않다 보니까 소금 구하기 어려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뺏어와야지. 이 시대는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쪽 바닷가 쪽에 있는 옥저. 옥저를 공격! 네,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옥저는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고구려의 공납을 바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소금 같은 거 이런 거 바치겠죠, 그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요, 이 고구려 태조왕, 네, 이 태조왕이 네, 그냥 아예 그냥 옥저를 정복시켜 버리는 네,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 정말 군장국가로 사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느껴지고 있죠, 여러분. 하여튼 옥저와 동해가 바로 이 고구려의 에 어떤 그 필요 공남물품들을 대고 있는 그런 군장국가들로 살고 있었다 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각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인지 한번 볼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상당히 비슷한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부여에서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 바로 고구려를 세웁니다. 누구? 고. 주. 몽. 주몽이 세우잖아요. 부여 출신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 상당히 비슷한 그런 문화적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거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부여입니다. 자, 부여는요, 음, 사출도라는 게 있어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 지금 제가 분명히 부여하고 고구려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왕이 있다. 자, 왕이 있다.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넉사자, 동서남북, 고그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는 군장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들을 연맹을 시켜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연맹을 시켜가지고, 부여라는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연맹왕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여하고 고구려는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바로, 오, 부족, 연맹체라는 사실. 이런 공통점. 왕을 중심으로 한 오부족 연맹체라는 사실들이 있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사출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 가, 우, 가, 구, 가, 저, 가.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왕이 있어. 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 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동서남북 넉사자 방향으로 또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더라. 여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마가가 다스리는 지역, 우가가 다스리는 지역, 구가가 다스리는 지역,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 이렇게 지역들을 단단단단단단 단단단단단 단단단단 단단단단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부여라는 거예요. 뭘 만들려 했죠, 여러분들? 마가가 다스린 이 지역, 마가 군장이야, 우가 군장이야, 구가 군장이야, 저가 군장이야. 군장이 다스린 지역들이 있는데 각각이 지역, 왕이 다스는 지역도 있어요. 연결을 해가지고 연맹체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부여라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강한 힘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 각각의 지역을 터치를 못해. 자치권이 형성되고 있는 거야. 아마 군사나 외교일 때만 왕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터치가 안 돼요. 왜냐면 왕도 선출되는 사람이야. 이런, 이런 군장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왕권은 어떻다?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연맹 왕국의 왕권은 약하다. 이거는 고구려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사출도예요. 이게 사출도예요. 이제 이해 되셨죠 여러분 사치도 무엇인지 자 이런 모습도 있는데 아 특히 이제 근데 마가우가 구가 저거 뭐예요? 말히히히히꿀 근데 제가 이런 소리까지 굳이 히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도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 <laughs> 자, 여기다 히히히히히히히히여히히히히히히히히위치히이잖아요그히그히그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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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고히고 그래서, 목적 중요한, 말, 소, 돼지, 개. 굉장히 중요한 가축이었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군장의 이름에다가, 마가, 우가, 구가, 저거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이런 개, 돼지! 이렇게 하면서, 요즘 누군가 비하하는 단어로 개, 돼지 쓰잖아요? 아, 이 당시에 개, 돼지. 아, 그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개, 돼지라는 이름을 딱 붙는 이 순간, 이건 존경의 위치야, 존경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이 개, 돼지라고 불리면, 개, 돼지들 정말 속상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자 사출도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놓으시면 되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구려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런 이름들은 아니고 그냥 가 가들이 있어 가. 요즘 가들이 있잖아요. 가들이 그죠? 아 이런 가들이 모여사는 회의가 있으니 그 회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러 여러 제자 여러 가들이 모여사는 회의. 그래서 제가 회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오부족 연맹체이기 때문에 어, 고린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왕 밑에, 왕 밑에 왕을 또 서포트 해주는, 서포트 해주는 뭐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는얘기야 다만, 다만 강력한 왕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부족 연맹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모습 봤고요. 옥주하고 동해는 여러분들 왕이 있다 없다? 왕 없다. 왕 없다. 그래서 여기는 군장이, 예,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들을 옥조와 동해는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아, 여기 이군장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읍군삼로, 네, 읍군삼로라고 불렀다라는 거, 읍군삼로, 이게 군장의 이름이다. 특히 이제 이 옥조는 옥조와 동해는 이 고구려, 고구려 왕이 어떤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그런 나라들이 바로 옥조와 동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사만도 마찬가지. 사만 소국은 왕이 없어요. 군자에 다스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사만 소국의 형태를 잘 보시면 좀 재미있고 독특한 형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여기 여러분들 소도라는 게 있어요. 소도, 소대를 떠올리시면 돼요. 소도, 소대 또는 뭐 이렇게 소대 이렇게 왜 오리 같은 걸 이렇게 걸어 올려 놓고 있는 어떤 지역 영역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 소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군이에요. 천군. 느낌 오잖아. 하늘 다스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에 군장이 누구냐면, 여기에 군장이 누구냐면, 군장이 어떤 그 부르는 그 명칭이 바로 신지, 견지뭐 읍차, 불례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불리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소도가 하는 이 천군이 하는 기능이 뭘까? 천군이 하는 기능. 어, 하늘, 하늘 이러니까 이건 제사의 기능이 되겠죠. 제사의 기능, 그죠? 제사의 기능. 반면에, 신제입자, 군장,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적인 역할을 하겠지, 정치적 역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따로따로야. 역할들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역할들이 다 서로 다르다. 즉, 재정, 분리사회임을 알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 고조선남에서 단군 왕검했잖아요 이건 동일한 인물이잖아. 재정 일치였단 말이에요. 청동기, 고조선, 재정 일치. 그런데 철기 들어와서 사만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니까 재정 분리. 아, 그것도 이제 사회가 지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목사님하고 같은 인물인가요? 아니잖아. 종교적 영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청초 영역을 하는 왕, 대통령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재정 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철기 시대, 사만에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체함 살펴봤고요. 아하, 어, 여러 나라는 지금 철교도 같은 이 여러 나라는 오부족 연맹체 형태 고구려 고구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 그 외의 나라들은 지금 분장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쫙 아우를 수 있는 예, 우리는 부여야, 우리는 고구려야, 뭐 이렇게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제천 행사예요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런 오락이 최고야. 같이 모여서 춤추고 이야기하고 막 떠들고 이게 최고야. 애당시는. 뭐가 이제 볼게요. 자 부에는요. 영고라는 게 있습니다. 어우 환영하는 거야. 북을 치면서 둥둥둥둥 하느님 둥둥둥둥 막 이런 모습들. 그죠? 부여에는 영고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부연고왜안 해? 해봐. 자부연고왜 웃어? 따라하라니까. 부, 영, 고네 그렇게 연결하시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여, 영, 고자 고구려는요 군사, 동맹 군사, 동맹 느낌 오죠? 고구려 이제 싸움을 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런 느낌 네, 동맹 네, 옥저도 있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 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록이 없으니까 패스 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기록을 해야 알수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동해는요동해는 무천이라는 무천.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막 춤추면서 막 무당이 춤추면서 하늘에다 막 제가 제가 떤 그런 모습도 보이죠.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영고 동맹 무천 모습들이. 그다음에 이제 사만에서는 여러분 계절제라는 게 있어요. 계절제. 이 계절제가 여러분들 지금에 지금도 이어지고. 지금도 우리 계절제. 에 우리도 우리도. 뭐가 있지 우리? 추석. 네. 이게 좀이 이 전통이에요. 이 전통이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더라. 뭐 단오나 추석 이런 것들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여러분 확인하신 겁니다, 됐죠? 자, 제천행사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결혼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결혼 이게 좀 독특한 그런 결혼 풍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부여의 결혼 풍습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취수제. 자, 이게 뭐냐면 형이 죽잖아. 그럼 동생이 그 형의 부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야. 아! 뭐야, 이게! 오, 형이 죽으면, 형이 아내를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해. 이게 형사 취수제예요. 형이 죽으면 취한다. 그 형수를 취한다. 이 제도거든요. 미상하지? 이상해 우리한테는 이랬으면 큰일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죠? 어쨌건,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고요. 여러분, 이제 부여하고 고구려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 왜냐면 하 고구려 사람이부여에서내려왔으면 주몽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고구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형사 취수제였던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저에서는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도 또는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자, 서옥제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한번 좀접근좀 쉬울 것 같아요. 서방님의 집이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결혼을 원해 내가 결혼을 원하면 여자 집에 가서 저 결혼할게요 따님과 결혼할게요 그러면 이게 오케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그 여자 집 뒤에 서옥을 지어요 네, 남자의 집 서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딸과 이제 아내와 신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애도 낳을 거 아니에요 애가 좀커 예, 네, 좀 크면 그제서야 비로소 남자 집에 가는 거예요 음 이게 서옥이야 서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장가 가다라는 말이에요. 장 자가 뭐냐면, 장인 어른 할 때, 장인 어른의 집이잖아. 장인 어른의 집에 가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 이 시대, 여러 나라, 그리고 고대, 그리고 고려, 그리고 심지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여자 집에 장가 가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 아, 여러분들 조선 시대만 와도 율곡이 율곡이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율곡이 태어난 곳이 바로 신사임당의 집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신사임당 집, 즉 남편이 여자 집에 와서 살고 있는 모습이 율곡이 글 때까지 나온 모습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장가 가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시집가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야 시댁에 가는 거야 이 시집가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여러분들 우리의 유구한 전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히 조선 후기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형성되었던 조선 후기 시대가 되어서야 시집 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화된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형사 취소제 어, 형이 죽었는데, 동생, 아내, 어, 뭐야? 남자가 장가를 가, 뭐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뭐지? 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들은 대부분 조선시기에, 그 조선시기에 형성되었던 그 마인드, 그 마인드,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늘 옳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사실 암기 시험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객관화시켜 볼수 있는 그런 근거를 역사에서 가져와서 이해하면서 우리 시대를 좀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사옥제. 근데 선생님, 근데 왜 남자가 여집에 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왜 살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자를 데려오면 그 여자 집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 집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당시는 생산력이 좀 낮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많이 이게 곡물들이 많이 안 나와요.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게 발달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총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넓은 토지를 경작해야 그래야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빠져나가 헤이,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서옥에서 생활하면서 여자 집 도와주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 제공 다 했다. 그럼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여성을 남성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서약옥저였습니다. 됐죠? 자, 이 근거 속에서 또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옥저의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으흠. 이건 뭐냐면 민, 민자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게 의미, 의미가 민이잖아요. 민문이 토기할 때도 문이 없을 때 민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며느제 아주 어린아이 어린 여자아이를 아예 어렸을 때 남자 집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면의제. 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여성의 노동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면서 보상이 주는 거예요. 사옥제나 민면의제 형태는 좀 다르지만 성격은 똑같다. 여성의 노동력, 그 노동력을 중시하면서 나타난 모습들이 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맨 며느리자. 아 동해는요. 어, 여기는 이제 다른 부족하고 결혼해요. 그 안에서는 함께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족 외혼이다. 족 외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혼해서는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풍습을 한번 볼게요. 어, 부여에는요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순장의 풍습이 있어요. 어허허. 여러분들 내가 죽잖아. 그럼 나랑 함께 공부했고 나를 따랐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내 무덤 속에 죽는 거예요. 으악! 선생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영신주에 있었다 이런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순장 와네 이런 이런 풍습들 순장이라는 풍습이 부여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후 세계에서도 이제 똑같은 삶을 살려는 어떤 그런 의지였겠죠. 아휴 죽어서까지 고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어떤 인간의 어떤 욕심?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순정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아, 일책십이법. 12법. 일책십이법.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책 뭔가 잘못하면요. 12배로 갚는 거예요. 야,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볼펜 하나를 훔쳤어. 그럼안돼 여러분들. 네, 훔쳤어. 헉, 걸렸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개의 볼펜을 갚는 거예요. 12배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예요. 일책시비법. 근데 제가 얘기했죠. 부여랑 고구려가 많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책시비법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같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옥저에서도 참 재밌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가족공동묘가 있어요. 가족공동묘. 가족공동무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뭐 바시나 이런데 이 보면은 이제 살이 다 빠지나 갈을까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뼈만 남죠 그 뼈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으로 예, 무덤을 만들고 있는 가족 공동묘가 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만의 풍습 뭐 이건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경제를 한번 볼게요 자 부여의 경제는요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만주벌판 그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목축업 중요하다 고 그랬죠 그래서 반은 농사를 짓고요 반은 목축업을 합니다.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는데 이게 북쪽이다보니 좀 추워요. 농사짓기는 아주 싹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겠지만 대신 목축업 하기는 좋죠. 그쪽에서 그렇죠? 반은 농반반 농사짓고 반은 목축업에 전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반농마모.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고구려뭐 저기 뭐냐 산악지대를 보니까 여기 주로 이제 약탈 경제 네, 그런 대상이 되는 나라가 이제 옥저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동해라든지 이런 예, 나라들이 되겠네요. 됐죠? 자, 옥저의 경제 여기는 지금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뭐 고구려 공납받치는 뭐 소금이나 해산물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금이나 해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동해 바다 그쪽이니까 그죠? 이거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동해인데. 동해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좀 책화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 제가 좀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 사는 집터 있잖아 집터의 모습들이 아좀 독특해요 집터의 모양이 이런 집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어떤 집터의 모양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요철 요철의 어떤 형태의 이런 집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한자를 려자같죠 려자, 같죠, 려자. 요철, 어떤 형태. 요런 집터의 모습들이 또동해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단, 이 단공은요, 활이에요, 활. 네, 박달나무,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산물 중에 과하마가 있어요. 과하마는 뭐냐면, 과실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말. 가만히 있어봐. 과실나무 아래면은 굉장히 작은 말일 텐데.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랑말. 조랑말이 또 이때 많이 났나 봐요. 그다음이 반어피, 반어야, 어. 뭔가 물고기의 느낌이 들죠? 이건 바로 어, 바닷물개 있죠, 물개, 예, 바다표범, 예, 그런 어떤 가죽들. 그러니까 여러분, 동해에 지금은 참 어렵지만 동해에 이런 바다표범이나 물개들이 무지하게 많았다고 해요. 뭐 19세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독도만 해도 강치들, 예? 그럼 바다표범의 일종 강치들이 막 드글드글했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그 강치 사냥 나가지고 지금은 싹 없어졌지만 굉장히 많았던데 그 전통이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만입니다 사만은 이제 남쪽이잖아 충청도 전라도 뭐 이쪽 하면 여러분들 어뭘 잘할까요 변농사 변농사가 아주 활성화가 잘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요 함께 일하세 둘에 이런 것들도 발달돼 있고요 그다음이 물을 달.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특히 사만 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뭐냐면, 철. 이 변환의 철. 변환. 네, 철수출.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변환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러이 변환이라는 나라가 낭낭. 그리고 왜이 지역으로 철을 많이 수출했어요, 철. 철, 이 덩이쇠.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 왜냐면, 여러분이 철을 다루는 기술은요, 최첨단 기술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제 반도체 다스리는 기술, 최첨단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당시 철을 다스리는 기술이 최고의 기술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환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청동기 철기를 배경으로 기원전. 와, 이 기원전, 딱그 기원전에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실 것.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요? 네, 바로 우리의 시선이 늘 예전부터 옳다라고 이야기 되었던 그 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것. 네, 너무 여러분들의 시선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늘 점검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원전 끝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원 후. 우리가 이제 한 2000년의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2000년의 덩어리를 이제 직접 역사 속으로 한번 끌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